안녕하세요. 손신병원 도수물리센터입니다. 자, 오늘은 무릎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중에서 원심성 수축이라는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흔히들 헬스장 가면 이런 기구, 무릎을 펴면서 운동을 할수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. 이 기구를 단순하게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그런 운동도 있지만 올렸다가 버티면서 근육의 수축을 이용하는 그런 원심성 수축이라는 동작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이 동작은 흔히들 우리가 이제 힘줄에 염증이라든지 통증이 있을 때 이런 원심성 수축을 많이들 권장하는데 초기에는 이런 힘줄을 원심성 수축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초기에는 많이 통증이 있을 때는 버티는 운동 위에서 버티는 운동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통증이 조금 소멸됐다고 하면 원심성 수축으로 트레이닝을 할수 있겠습니다. 이 원심성 수축은 예로 들어서 내가 이쪽 발이 힘을 100을 줄수 있다. 그러면 무게를 오히려 120 이상 더 주고 버티는 거죠. 내릴 때 힘으로 버텨줄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올릴 때는 두 발로 올려주고, 내릴 때는 버텨줄 수 있는. 자, 이렇게 해서 10개에서 한 3세트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히려 이런 버티기 운동들은 근육의 성장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해줌으로써 근육 성장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다. 버티고, 두 발로 올린 상태에서 버텨주고. 단순하게 들어 올리는 이런 동작보다는 올려주고, 버텨주는 이런 원심성 수축을 한번 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이상입니다.